좋아요, 공유까지 한 내가 키움증권 팟빵 찐 애청자! 네, 투데이 마감 쇼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최재원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동시효과 상황이 시작이 됐고요. 양대 지수는 소폭의 하락의 움직임이 좀 기록이 되고 있네요. 자, 오늘, 어떤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었는지, 그리고 내일장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지금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원 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시장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그런 지수의 움직임이었는데 어떤 점들을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우선 이제 오늘 국내 증시는 아무래도 국내 이제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좀 부각이 되면서 매물이 출회되고 이제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글로벌 증시 차원에서 보면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그 무역 마찰에 대한 좀 심화 우려가 부각된 점 역시 글로벌 투자 심리를 좀 제한시키는 요인이었는데요. 특히 이제 최근 중국이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좀 받음에 따라서 그 미국과 중국 간에 좀 약속을 했던 1단계 무역 협상에 대한 좀 재협상을 원한다는 의견들이 좀 나오자 이에 대해서 이제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이 그들에게 그 나은 합의를 만들기 위해서 무역 협상을 재개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좀 들었다. 중국은 이제 수십 년간 미국을 뭐 이용해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본인은 그 재협상에 대해서 좀 관심이 없다. 그들이 서명한 합의에 대해서 어떻게 좀 지켜나가는지를 좀 지켜보자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제 차후에 있을 좀 재협상 가능성을 좀 일축하는 그 답변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미국의 이제 나바로, 폼페이오 등 그 주요 그 관료들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좀 피해를 좀 중국에 대해서 좀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좀 언급을 좀 공식적으로 하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좀 이제 고조화되는 모습을 보이자 글로벌 증시는 좀 이제 그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이제 오늘 중국의 이제 그 물가지표 역시 발표가 됐는데 네. 특히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좀 3%가량 하락하면서 그 물가지표 또한 좀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우리 증시는 좀 낙폭을 키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오후에 들어서는 우리 증시가 좀 낙폭을 좀 축소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보합권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는 이제 그 국내 방역 당국에서 그 이태원 클럽발 좀 코로나 3차 감염에 대한 좀 가능성을 아직까지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보고된 데 따르면 3차 감염으로 보고된 사례는 좀 없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우려가 좀 완화되면서 그 오후에 잠시 좀 그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네, 사실 질병본부 측에서 나온 얘기 정말 빠르게 이제 그 관련자들을 찾아내고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신뢰를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예전 2차 웨이브와 가능성에 대한 부분에 비해서는 지수의 하락이 좀 덜하긴 하지만 뭐 중국 쪽에서 다시 좀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아무래도 상방을 막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국 쪽에 물가 지표가 좀 나왔는데 요게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세요. 네, 오늘 그 중국의 4월 소비자 물가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무래도 경기에 대한 좀 충격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서 그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좀 그것보다 조금 더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특히 이제 4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이제 3.1% 하락을 했고 이는 이제 시장이 예상했던 2.5% 하락보다 좀 더 크게 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이제 국제유가가 하락한 가운데 그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서 경기에 대한 수요 부진이 좀 겹쳐지면서 이로 인해서 좀 더 그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반면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과 대비해서 3.3% 상승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상승의 주요 원인은 이제 식료품 값의 좀 상승이 그 원인이었는데 이는 작년 8월에 좀 발병했던 아프리카 돼지열병 여파로 식료품 가격이 계속 이제 높게 유지된 점이 그 까닭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소비자 물가 역시 시장이 예상했던 그 증가율은 3.7%였는데 이보다 좀 하회한 모습을 보였고 그 전월보다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중국 내 물가 상승 압력이 높지 않다라는 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이자 이제 중국 증시는 좀 디플레 우려가 좀 부각이 되면서 이러한
점들이 이제 중국 증시에 좀 하락세를 이끄는 모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는 하락하고 소비자 물가 지수는 식품 가격 상승으로 올라가고 그렇게 된 흐름에서 일단 여기서는 부담스러운 요소만을 좀 더 반응을 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한 그런 흐름인데 별로 좋은 물가 지표로 볼까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닌 게 좀 많았네요, 솔직히. 알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요, 그 미국과 중국의 얘기가 좀 시장에서는 많이 얘기는 사실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계속 점검을 해봐야 되는 요소로 보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계속 중국 탓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근데 뭐 시장에서는 그 미국과 중국 간의 뭐 실질적인 뭐 재협상 여부에 좀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네. 현재 좀 이제 미국이 오는 11월에 좀 대선을 앞두고 이런 데는 좀 정치적인 그런 이제 그런 게 짙다. 그런 이제 시각기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걸 좀 고려해서 좀 그런 시장 충격 또는 향후 방향성을 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지켜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현재 동시효과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상황은 12.85포인트 정도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네요. 0.6%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1922선의 움직임에서 현재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을 보시게 된다면 일단 플러스권을 꾸준하게 좀 유지를 하다가 장 막판에 조금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1.3포인트 정도 하락입니다. 683.71포인트의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에서나 우리 증시에서나 특징적인 상황들이 뭐냐면 종목 간의 좀 어떤 상승과 하락의 차별화가 상당하다는 거예요. 강한 종목은 계속 강하고요. 약한 종목은 평균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요. 대표적인 종목들이 보게 되면은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게 꾸준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카카오는 장중조 신고가가 났다는 소식도 함께 나온 그런 흐름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 말씀을 드려 지만 소위 말해서 새로운 산업, 뭐 데이터 산업이라든가 이런 쪽의 종목들이 다시 한번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이 오늘 좀 눈에 많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래서 나이스 평가 정보나 그리고 역시 전자결제주인 NHN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종목들이 오늘도 강세를 보인 것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계속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수급의 쏠림 현상이 강하다는 점도 눈에 띄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밖에 실적 발표란 게임주의 강세도 좀 눈에 띄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실적에 반응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정책적으로 좀 더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수급적인 쏠림 현상도 오늘도 이슈 따라서 계속 돌아가면서 나타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